자,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4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였더니 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를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그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나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자, 오늘은 다니엘서 2장 15절부터 25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매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이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 자요 마음에 번민하도다. 자, 바빌론 왕의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어떤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꿈을 꿨는데 아주 그 꿈이 참 놀라운 꿈이었던지 마음이 너무 번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게 무슨 꿈인가. 근데 그래서 이 꿈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박수, 술객, 점쟁이, 그리고 술사, 여러 가지 이런 꿈을 해몽하고 또 신화의 신에 접힌 사람들 모일 하여튼 이런 선지자, 선견자 이런 사람들 다 불러다가 불러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왕의 앞에 있죠. 그들에게 이제 뭐라고 했냐면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내가 알고자 한다. 그래서 내 마음이 괴로우니까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탁을 하니까 그 갈대아 술사들이 이렇게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이죠 당연하잖아요. 왕이 꿈을 꿨는데 그 해석이 그것이 뭔지 모르니까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아 왕이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그 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왕이 뭐라고 하냐면 왕이 갈대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고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 받고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로 보이라. 아,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아니, 그 꿈을 얘기하시면 내가 해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하는 얘기가 내가 너에게 명령 내리지 않았냐.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 죽여버릴 거야. 아니, 자기가 꾼 꿈을 누가 어떻게 압니까? 예? 근데 그 꿈과, 그 다음 그 꿈의 해석을 나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너희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지만 네가 만약에 그 꿈과 해석을 보여주면 선물도 주고 상도 주고 큰 영광을 내게서 얻을 것이니까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여라. 아, 이게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자기가 꾼 꿈을 갖다가 얘기도 안 해주고 해석하고 꿈도 얘기하고 해석도 얘기해주라. 아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명령이 왕이 떨어졌는데 만일 너희들이 이거 알려주지 않으면 너는 나 죽여버릴 거야. 알려주는 사람인데 큰 상을 주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갈대아 술사들이 기가 막힌 거죠. 갈대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얘기하십니까? 세상에 그런 일을 할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기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지금까지, 아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꿈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거의 해석을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아, 꿈까지 얘기하라니. 이런 일은요, 여지껏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이건 하나님이나 알 일이지 어떻게 우리가 알수 있습니까? 하고 얘기를 했어요. 기가 막혀 너무 기가 막히니까 이 술사들도 뭔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랬더니 왕이 이 얘기를 듣고 막 대노해가지고 저것들 다 죽여 저것들이 무슨 뭘 안다고 그래 저것들 다 죽여버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하여튼 이 왕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여튼 이게 무식한 건지 아니면 이 폭군인지 자한건 그런데 이 왕은 기가 막힌 게 자기도 꿈을 꾸긴 꿨는데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을 꿨는데 굉장히 번민하고 심각한 꿈을 꿨는데 자기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꿈인 건 같은데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답답하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이제 누가 있으면 이 술사들은 다니엘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기에 그 제자들도 다 죽게 됐다. 이 술사들은 그 당시에요. 최고의 지식인들이고 바벨론의 모든 그 지식층 중에 지식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뿐만 아니라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이 사람들 밑에서 공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바빌론의 사람들은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그 민족을 자기 민족으로 동화시키기 위해서 그 정복된 나라의 젊은 10대 청소년들을 다 불러다가
바벨론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전체적인 교육이 바벨론이 이렇게 좋고 이렇게 아름다우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커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 동족에 가서 바벨론을 섬겨야 됩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좋습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서 전부 바벨론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 나라가 유대 나라를 공격해 들어가고 유대 나라에 정말 똑똑하고 총명 있는 소년들을 다 잡아갔어요. 그래서 이 교육을 지금 왕궁에서 최고의 음식을 주고 최고의 대접을 하면서 이 지식인들에게 바벨론에 대해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육을 받는 교육생인데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똑똑히 제대로 못하니까 다 죽이니까 이들도 다 죽게 생겼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 운명에 처했어요. 그래서 이 가르치는 제자들 다 죽게, 이들뿐 아니라 함께 공부하는 모든 자들 다 죽어야 하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참 난감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런 난감한 가운데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 죽음의 운명 앞에서 이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 해결해 나갔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보니까 다니엘은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다니엘은 제일 첫 번째로 그들에게 선포를 해요. 어떻게? 자, 왕의 군의장관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자, 왕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잡아 죽이라고 그러니까 이 근위대장이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다 나와가지고 막 죽이려고 사람들을 지금 막 잡아들이니까 다니엘에게 왔단 말이에요. 다니엘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아니 뭐 때문에 왕이 이렇게 급하게 하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다니엘이 이게 이 사실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거 왕한테 가서 제가 우리가 해결하겠다고 말씀을 드려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아리옥이 거의 뭐 듣던 중에 반가운 거잖아요. 이 아리옥도 사실 뭐 사람 죽이는 거 뭐 그렇게 좋겠어요? 어쩔 수 없이 지금 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왕이 가서 얘기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색을 사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다니엘 같이 이 어린 소년이 그 꿈과 해석을 알려주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예? 그냥 당장 당당하게 왕 앞에 선포를 탁 해버리고 그리고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왕도 기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다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니엘은요 돌아와서 자기 동료들 물론 여러 동료들이 여러 그 친구 사람들이 유대 젊은이들이 많이 갔지만 잡혀갔었겠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었겠지만 그들은 그들하고는 차원이 달랐어요.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네 친구들이 마음을 뜻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 잡으러 돌아와서 그 친구 하나님 미사일과 아사리에게 그 일을 얘기하고 그리고 같이 있어. 참 우리가 이 일에 우리 한 마음대로 한 뜻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자. 이렇게 마음을 같이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죠.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와 바빌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 이렇게 우리 죽이지 않게 해달라고 이 문제를 해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뭐 했다? 기도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했단 말이에요. 함께 마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왔어요? 자, 19절을 보면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화상으로 다니엘이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그 꿈을 전부 다 보여주시고 그 해석을 알게 만들어주셨어요. 할렐루야.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꿈과 해몽을 다 가르쳐 주셨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이러한 그 다니엘이 겪었던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한번 보자 그거예요.
우리 현실이 다니엘이 겪은 상황과 닮았다 그거예요.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가 정말 이 팬데믹 시대 속에서 바이러스가 있지요. 그 다음에 나라의 정치가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힘들고 어렵죠. 뭐 백신을 맞아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뭐 그냥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는 자꾸 하죠. 국제정치와 여러 가지 상황은 지금 험악해가지고 앞날이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그렇지 못할 것이냐,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아, 지금 뭐 생활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금 오늘 주변에 오늘 우리들 자신들도 그렇게 겪고 있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불확실한 사회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이냐. 이것이 지금 다니엘이 처해 있는 상황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 다니엘이 지금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오늘 시대를 반영하고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길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오늘 다니엘이 한 것처럼 여기서 첫째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자 이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 다니엘이가 왕 앞에 담대하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시간만 주십시오 하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 악한 모든 고통에서 우리는 해방될지어다. 흉악의 결박은 무너질 끊어질지어다. 사탄 마귀의 괴은 깨어질지어다. 하나님 앞에 명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길 것을, 승리할 것을 자신 있게 얘기해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도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의지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로 가노라 하면서 달려나간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이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승리케 만들어 주신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야 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무기가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거든요.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 시대를 명하고 그 악한 사탄의 계열 무기 명하고, 그리고 우리는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서로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마음을 하나로 묶는 데 힘을 써야 돼요. 오늘 우리 사태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누가 어떻게 잘못했네, 뭐 정치가 잘못했고 뭐가 어떻게 이 얘기 아무리 떠들어도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예? 사실 오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만든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선택했고 우리가 그 길을 갔고 우리가 다 취했던 거예요. 누가 뭐라고 했든 간에 자우간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기에 주저앉아서 밤낮 탄식하고 있으면 뭐 하겠냐 그거지. 예? 이게 다 소용없는 거예요. 이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길을 뚫고 갈 것이냐,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겠느냐 하는데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지. 지나간 거 누구 때문에, 누구 탓, 이것 탓 그러고 앉았으면요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예? 이 일을 당한 것을 말이야 아무개 때문에 그래, 누가 저 죽일 놈, 저 망할 놈, 저놈, 그리고 그 사람 쫓아다니고 그 사람과 다 별짓을 다 한들 그 문제가 해결되겠냐 이거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성에서 그 상황에 탁 쳤고,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구나. 새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그 길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 환난을 딛고 일어서려고 하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원망하고 미워하지 말고 우리 마음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뭘까?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찾아보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다니엘의 친구들이 모여서 한 마음 한뜻 돼 가지고 기도한 것처럼 기도해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고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늘게 알기는 알지, 그러면서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정치가 잘못됐네, 뭐가 잘못돼, 이것저것 떠들어봐야 어떡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크고 비밀한 일을 가르쳐 주실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열어 가실 주님,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하신다고 말이에요.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스스로가 하셔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때때로 모를 때가 많아요. 아무 때때로 아닌데 모르지.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 이런 방향을 놓고 늘 부르짖고 기도해. 근데 엉뚱하게 이거는 하나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이쪽 방향 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열어가시 그러면 또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셨다고.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지 않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 떨어지고 혼자 시험당해갖고 끙끙대고. 하나님이요, 내가 나를 알고 내 길을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길로 가면 안 되고 이 길로 가시라고 가라고 우리를 열어 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스스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뭐 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돼요. 여기서 이 길로 나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이 길을 열어주시다. 왜 하나님 여기로 갑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이 원하는 경험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 이 현상에서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그렇게 기도하자 이거예요.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고, 그리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 낙심하지 말라게 해요. 응?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길을 안 열어줬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죽었냐? 하나님 나 미워하시는가? 이러지 말자 이거예요. 혼자 시험 들어가지고 혼자 그냥 호들갑 다 떨고 앉아가지고 낙심하고 있으면 되겠냐 그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거지.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가 기도하는 방향보다도 더 멋지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때로는 어떤 때는 힘든 길일 수 있어요. 그 길이 내가 원치 않은 길이었고 내가 바라지 않는 길일 수도 있다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 길로 가는 것이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아시아로 가겠다고 막 그럴 때 하나님 자꾸 막으시는 거야. 아, 그냥 막 부르시니까 하나님 왜 막으십니까? 이 길 열어주시오. 계속 기도하잖아. 근데 하나님 막으시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뭐예요?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손짓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엉뚱한 이 길이 아니에요. 엉뚱한 길을 향해 걸어가는 거잖아요. 만일에 바울 사도가 어쩌니 이렇게 하나님 이 길 막으십니까 하고 좌절해 버렸다 그러면 역사는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 이 길이 아니야. 하나님 이 길로 가시라고 하시는구나. 여기 뜻이겠구나. 그래서 그걸 깨닫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갔기 때문에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 땅끝으로 전파돼 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이루시고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했다고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내가 모르겠거든 하나님 이 길을 내가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고 알고 깨닫게 해달라고 내게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용기와 믿음과 소망을 주고 일을 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 거로 오늘 우리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 마음에 딱 마지막 때에 더욱 절실한 것은 말씀을 붙드는 것이다. 예,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더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갑시다. 자, 누가 보면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하실 때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미혹의 영들이요, 우리를 여러 번 미혹해가지고 넘어지게 하려고 그러고 좌절하게 만들려고 이 마귀가 자기 때가 단절할 갖가지 역사를 통해서 역사한다 이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속지 말고 우리가 미혹받지 말고 어떻게 한다? 예. 누가 어떻게 하여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을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는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한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하셨으니 예, 이렇게 이런 미혹된 역사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와서 우리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알고 말씀에 잡혀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누구를 의지하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저에게 이르시되 땅이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려 하셨더라. 예, 마지막 때 하나님 인침받은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신다고 했으니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이 세상 것이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의지하며 가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어야 되겠어요. 예? 믿자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겠어요. 예, 바울사도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한 것처럼 그래서 그에게 면류관이 준비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가자 그 말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고 성령의 인도만을 구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오늘 시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고 그걸 바라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해 어두워지고 달이 변해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느니라. 예, 오늘 시대 속에서 이런 암담하고 어려울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른 자, 주의 은혜를 믿고 힘입고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반석이 되고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성령을 구하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때에 오늘 시대를 이겨갈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우리는 멋진 승리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조금도 약해지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사는 싸움을 끝까지 달려가서 승리의 노래를 주께 불리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루셨습니다. 세상에 아무도 할 수 없던 그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죽음의 앞에서 서 있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않고 주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를 축복된 길로 이끌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런 암담하고 어지러우며 우리 앞길에 무엇이 어떻게 펼칠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한 마음 한 뜻되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마귀의 미혹받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 미혹 때문에 약해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떤 협박과 굴종 속에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내 충만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